안녕하세요. 그냥 한국어의 지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쉐도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쉐도잉이란 듣고 똑같이 따라서 말하는 한국어 듣기 말하기 연습입니다. 쉐도잉 방법은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엄마가 모신다고 나오라는데? 갔다 와. 이거 어떡해. 다 됐어, 가도 돼. 이거 좀 마무리해 주세요. 근데 되게 빡빡하다. 꼭 그렇게 내 고객, 네 고객 나눠야 돼요? 두 분이 사이 안 좋은가 봐요? 네. 아니, 아니요. 얼마나 이해했어요? 다음은 영상을 나누어서 자막과 두번 자막 없이 한번 따라 말해 보도록 할게요. 엄마가 모신다고 나오라는데? 갔다 와. 이거 어떡해. 다 됐어, 가도 돼. 이거 좀 마무리해 주세요. 엄마가 모신다고 나오라는데? 갔다 와. 이거 어떡해. 다 됐어, 가도 돼. 이거 좀 마무리해 주세요. 엄마가 모신다고 나오라는데? 갔다 와. 이거 어떡해. 다 됐어, 가도 돼. 이거 좀 마무리해 주세요. 엄마가 모신다고 나오라는데? 갔다 와. 이거 어떡해. 다 됐어, 가도 돼. 이거 좀 마무리해 주세요. 엄마가 모신다고 나오라는데? 갔다 와. 이거 어떡해. 다 됐어, 가도 돼. 이거 좀 마무리해 주세요. 엄마가 모신다고 나오라는데? 갔다 와. 이거 어떡해. 다 됐어, 가도 돼. 이거 좀 마무리해 주세요. 근데 되게 빡빡하다. 꼭 그렇게 내 고객, 네 고객 나눠야 돼요? 두 분이 사이 안 좋은가 봐요? 네. 아니, 아니요. 근데 되게 빡빡하다. 꼭 그렇게 내 고객, 네 고객 나눠야 돼요? 두 분이 사이 안 좋은가 봐요? 네. 아니, 아니요. 근데 되게 빡빡하다. 꼭 그렇게 내 고객, 네 고객 나눠야 돼요? 두 분이 사이 안 좋은가 봐요? 네. 아니, 아니요. 근데 되게 빡빡하다. 꼭 그렇게 내 고객, 네 고객 나눠야 돼요? 두 분이 사이 안 좋은가 봐요? 네. 아니, 아니요. 근데 되게 빡빡하다. 꼭 그렇게 내 고객, 네 고객 나눠야 돼요? 두 분이 사이 안 좋은가 봐요? 네. 아니, 아니요. 근데 되게 빡빡하다. 꼭 그렇게 내 고객, 네 고객 나눠야 돼요? 두 분이 사이 안 좋은가 봐요? 네. 아니, 아니요. 연습 잘 하셨나요? 이제 전체 영상을 보면서 영상과 동시에 말해보세요. 엄마가 모신다고 나오라는데? 갔다 와. 이거 어떡해. 다 됐어, 가도 돼. 이거 좀 마무리해 주세요. 근데 되게 빡빡하다. 꼭 그렇게 내 고객, 네 고객 나눠야 돼요? 두 분이 사이 안 좋은가 봐요? 네. 아니, 아니요. 엄마가 모신다고 나오라는데? 갔다 와. 이거 어떡해. 다 됐어, 가도 돼. 이거 좀 마무리해 주세요. 근데 되게 빡빡하다. 꼭 그렇게 내 고객, 네 고객 나눠야 돼요?
두 분이 사이 안 좋은가 봐요? 네. 아니, 아니요. 엄마가 뭐 준다고 나오라는데? 갔다 와. 이거 어떡해. 다 됐어, 가도 돼. 이거 좀 마무리해 주세요. 근데 되게 빡빡하다. 꼭 그렇게 내 고객, 네 고객 나눠야 돼요? 두 분이 사이 안 좋은가 봐요? 네. 아니, 아니요. 연습 어떠셨어요? 잘 못한 것 같다면 영상을 한 번 더 반복해 보세요.